진리와 다섯번 기술보다도 이름보다도 주의 신분으로 믿게 주소서 아쉬워 슬퍼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귀해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귀해는 다 열려 있는데 이 귀해를 잡아서 그 귀해가 열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해가 와 있지만 전혀 이 귀해가 내게 귀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기업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채용하는 사람의 그 기업의 경영 이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프로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할 때 그 기업 이념이나 철학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쓰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한 사람은 세상 조건은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오늘 한 시대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보게 되면 430년 동안 지금 이집트, 과거에는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30년. 430년 동안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노예를 해방하시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30년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시고 가나안 땅의 자유인으로 만드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 그런 누구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다섯 가지가 없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 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에 부르십니다. 80세에 부르심 받은 이 모세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80세 된 노인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 60만 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정 60만 명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기준이 되냐면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만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60만 명 가운데 하필이면 80세 된 노인을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젊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미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지팡이밖에 없다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모두가 처갓집 양들입니다. 처갓살이 40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부르실 때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첫째 젊음이 없고 두 번째는 재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지식이 없습니다. 사막 광야 생활 40년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런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외롭고 고독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할까요? 40년 세월은 그런 이 사막에서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만 새면 양들과만 생활했던 사람, 그리고 집에서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양치로 다녔던 이 모세는 하루 종일 사람이라고는 인적이 드문 사막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무려 40년이 흐른 그에게는 누구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입과 혀가 그런 둔하고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무엇이 없습니까? 그에게는 세상 명예도 권세도 없습니다. 세상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사막 한가운데 양치는 유목민들 처가집 식구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또 재물도 가지고 계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자랑하던 것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중년이 넘어서 노년을 향해서 갈 때에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 곁에서 점점 내 힘이 약해질 때 사람들은 내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젊음이 없어도 쓰십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어도 쓰십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어도 쓰십니다. 세상 명예, 권세가 없어도 서십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서십니다. 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첫 하신 말씀이 모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을 어디다 두고 계시냐면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룻기서 룻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상징적으로 무엇을 내가 포기할 때 신을 벗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모세에게 하신 첫 말씀이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써야 되겠는데 나는 너에게 신발 벗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신발은 언제까지 신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직전까지 신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요? 바로 이 모세의 인생의 발자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나간 시절에 모든 지나간 그 발자취마다 신고 다녔던 이 신발 벗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과거의 너의 옛 모습은 이제는 내 앞에서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나옵니다. 구습이라 했습니다. 구습이 어떤 것인가요? 과거에 지나간 시절에 내일은 미래입니다만 또 지나간 어제는 벌써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모습들, 내 육신의 모습은 이제는 벗어 던지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세상 미쳐 살았습니다.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이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혈기가 있습니다. 교만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입니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능력은 그분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신발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너 방법으로 살지 마라,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앞에 와서 이 신을 벗는 이 의미,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루아침에 민족의 대지도자로 전격적으로 등용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시죠. 나는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부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못 서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방심할 때가 있는데, 나는 이 행복이 영원히 이 행복 그대로 아마 지속될 거야. 아닙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너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간다고 할 때 언제든지 위험의 적신호는 켜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칭호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이 아브라함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은 다시 창세기 구약으로 가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복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가다가 어디서 멈췄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세상 자리를 말합니다. 육신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계속해서 아브라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인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옥 같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내게 다 축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고 또 실감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았더니 전혀 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아브라함같이 하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늘 세상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구습을 쫓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받게 됩니까? 하란을 벗어날 때. 우리는 예배를 들 때마다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 때마다 제가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지듯이 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무의미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도 오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 살아있는 영혼은 늘 때로는 아픔도 느끼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감동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되어 간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은 말씀하기를 따라하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따라하세요.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신년 새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2017년까지 살아왔던 구습에 쳐져버렸던 썩어지는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이 모습이 나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벗어지기 원하고 새사람으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과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실 때에 신을 신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세는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전까지 노예로 있던 사람들,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는 신을 신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에게는 너는 신을 벗으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유인이 되면 신발 신는데 종이 되면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너 신을 벗어 하는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 보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시대는 바뀌어서 여호수아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했던 모세에게는 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모세를 쓰시려고 그래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같은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지도자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거대한 성인데 이 사막을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들의 문화는 집시 문화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천막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막대기, 무기라고는 칼이나 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정착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해바다가 가까운데 역사의 지리학적으로 그 배경을 보면 사해바다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소금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소금 상업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소금 문화가 발달했냐면 유황 소금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해바다 옆에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도 유황 소금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단히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열려있는 지형학적으로는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연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저 관문을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 모습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 여리고가 지금도 내 가정에 있습니다.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때로는 이 아이가 여리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때로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많은 이곳저곳에 쌓여있는 여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칼을 빼든 한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 군대 장관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왔는데 왜 칼을 빼들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이면 싸움 장관 살인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칼을 빼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칼을 뺐다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 전부 기적 가운데에서 그들은 광야길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바다를 하나님 갈라주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생수도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게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군대 장관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은 이 요셉에게 한 가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왜 신을 벗어랄까요? 여리고 같은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 나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과거의 옛사람 모습을 벗어라. 너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난날의 그것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 문을 떨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이사야 43장 18절 한절 속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아프기만 합니다. 이런 것을 순간순간 간혹 가다가 생각이 나서 아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아픈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가신다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습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한테 받았던 상처 그 얘기를 아직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형제 간에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심하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처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전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우리는 이전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상처가 치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처가 기억나지 말아야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세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셨던 신을 벗어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실할 때 신을 벗어라 말씀과 여리고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신을 벗어라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신년 새해는 우리가 신발 벗고 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는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과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보내시면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한 이유를 모세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 부인 십보라라는 이 부인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양피를 포피라 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 몸에 있는 신체 일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 죽이시려는 것을 놓으시는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운의 새 시대라면, 축복이 오는 새 시대라고 믿는다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신을 벗는, 벗어버리고 자르는, 끊어버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자를 때 육의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자를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을 안 잘라낼 때는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회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내가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이 고든 자가 되지 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이 시대는 내 마음에 할례를 해야 돼요. 잘라내십시오. 어떤 걸 잘라내야 됩니까? 교만한 걸 잘라내고, 목이 고닿다는 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내 교만이 자랄 때 잘라내고, 혈기도 잘라내고, 육의 모습이 절대 자라지 못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마치 아이가 생명이 잉태할 때 산모의 몸에서 아이가 출생할 때 반드시 탯줄을 달고 나옵니다. 이 탯줄 잘라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육의 탯줄을 잘라내어야 이 생명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성령을 거슬린다 했습니다. 성령님을 거슬리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목이 곧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에 할례가 무엇을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 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축복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귀가 악한 자가 전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항상 이 귀가 세상 소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이 귀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항상 남을 비방하는 소리,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듣는 소리 자르십시오. 그리고 남을 헐뜯는 소리, 그리고 항상 늘 하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들,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리고 사회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무슨 소리 듣기 원합니까?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사랑의 소리, 이런 소리를, 은혜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는 성령을 거슬린다 있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는데 성령님이 왜 귀에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성령이 거슬립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는 사랑, 사랑의 소리가 있습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남을 깎아내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비판을 위한 비판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발전을 위한 비판의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의도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년새에는 이런 소리가 다 차단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는 신을 보스라 말씀하셨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신을 보스라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 발을 디딘 자리가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돌을 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하라 그러셨어요. 할례하라 말은 육의 것을 잘라내라. 육의 것을 자른 자에게 새 시대가 열립니다. 분명 이 시대가 새 시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는 많은 것을 벗겨져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끊어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람 속 여러분 염려의 사슬 끊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염려를 끌어다니고 염려를 끼고 다니고 염려를 늘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베드로 전서 5장 7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맡기는 사람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염려를. 어떻게 맡게 됩니까? 오늘 맡겨야 성경 강조합니다. 주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근데 돌봐주시려고 하는데 맡기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맡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맡기십시오.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문제를 내가 던져버렸더니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러므로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과 18장 1절과 10절과 17장 17절과 그리고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손의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 자식은 언제 왔느냐면 100세 때 왔습니다. 그러면 75세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몇 년이 흘렀냐면 24, 5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내가 말씀을 받고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24, 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주시겠다는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왔을까요?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했습니다. 포피를 잘라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셨어요. 오시더니 하실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사라 나이가 90세,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라면 10년 터버린데 이 노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는가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은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또 웃습니다. 장막 뒤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장막 뒤에 숨어있던 이 사라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하고 났더니 자식 주세요.
24, 5년 기다렸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 잘난 애. 그동안 오랫동안 네가 그 가지고 다녔던 거 때로는 술 이거 하는 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라라. 담배 잘라. 그것 하나 못 자른다면 네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에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내 고집, 혈통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 이런 것들 하는 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라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24, 5년 만에 주시는 아들과 같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르십시오. 변화를 받아라. 우린 작은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분을 그대로 닮은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년 새해는 우리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잘 것은 자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신년 새해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